존경하고 사랑하는 52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농집필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는 오늘 52만 파주시민 특히 28만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치안 확보를 위한 파주 운정경찰서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문산 자율방범대 대원 대장 고문으로 20년 이상을 봉사해 오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인구 52만 대도시로 격상하였으며 그중 절반이 넘는 약 28만 명 이상이 운정신도시 일대에 살고 있지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서는 금천 단 한 곳에 불과하여 치안 부재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운정지역사회의 안전 강화를 하고 시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문제인 경찰서 신설이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경찰관 1명당 담당 인구 수치가 전국 평균 393명, 경기 북부 경찰청 평균 529명에 비해 파주경찰서 경찰관 1인 치안 담당 인구는 81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경찰서와 같은 1급지 경찰서의 경찰 1명당 인구수는 564명으로 파주시의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수치입니다. 특히 파주경찰서 5대 범죄, 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으로 112 신고 접수를 살펴보면 2021년 5,057건, 2022년 6,229건, 2023년 6,093건으로 2023년도 전년 대비 소폭 줄었으나 50만 대도시 이전인 2021년도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으며 전체 112 신고 건수도 2023년 10만 2,334건으로 전국 평균 약 7만여 건보다 월등히 높아 파주시 치안력 확보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지난 4월 파주 운정신도시 야당동 한 호텔에서 여성 2명이 타살 정황으로 숨지고 남성 2명이 건물 밖으로 투신해 사망했다는 너무도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여 주민들은 운정신도시의 치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운정신도시 일대에는 운정지구대와 1지구대와 운정2지구대 단 두 개의 지구대가 인구 28만 명 이상의 치안 수요를 감당하고 있어 경찰서 신설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파주 지역의 경찰서 신설은 이미 2년 전부터 요구되었으며 경기 북부 경찰청에서도 이미 인지한 상태로 2022년 12월 중순경 본소 추가 신설 소요 사항을 파악한 후 파주 경찰서에 문서 보고를 요청하였으며 파주 경찰서에서는 경찰서 추가 운영 시 관할 구역 지정, 인력 충원,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 112 신고 건수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찰청 우선사업 순위에 밀려 선정되지 못하였으며 올해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아직까지 추진계획이 하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범죄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경찰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초기 대응을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서의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여 사건 발생 후 출동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들은 범죄일 뿐만 아니라 경찰이 언제나 가까이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껴야 합니다. 경찰서가 멀리 위치해 있거나 경찰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경찰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경찰이 가까이 있으며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다는 신뢰감을 줄 것입니다. 경찰서 신설에는 예산과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큰 이익을 가져올 투자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우리는 이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서가 신설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 나은 치안 환경 속에서 우리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파주시는 경찰청, 행정안전부와 적극 소통하여 운정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가 꼭 신설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